숙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람사르 협약.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람사르 협약 의무의 핵심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습지 지정이 있습니다.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등록을 위하여 자국 영토 내의 습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습지의 선정 기준은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중요성입니다.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A그룹과 B그룹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A그룹은 대표적이고 희귀하거나 독특한 형태의 습지, B그룹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B그룹 기준은 다시 나뉘어 물새, 어류, 기타 분류군의 생물 다양성에 따라 중요한 습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람사르 협약 체약국은 서명이나 비준 당시에 자국 영토 내의 습지를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비준 당시 강원도의 대암산 용늪을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람사르 습지 지정 후에도 자국 내 습지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인 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습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등록한 습지의 경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긴급한 국가이익이 존재할 경우 기존에 등록한 습지의 경계를 지우거나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람사르 습지는 2021년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430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 24곳, 북한에는 2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람사르 습지의 전체 면적은 2억 5,460, 1만 1,076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한반도가 무려 11개의 반이나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죠. 그럼 이렇게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면 협약상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체약국은 등록된 습지를 보전하고 자국 영토 내 습지에 현명한 이용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또한 자국 영토 내 람사르 등록 습지의 생태적 특징이 기술 발전, 공해 등 기타 인간활동으로 변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나아가 람사르 등록 습지이든 미등록 습지이든 습지의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충분히 감시할 만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국가이익 때문에 등록 습지의 경계를 삭제하거나 제약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 자원 손실을 만회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물새보호구역을 조성하고 같은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원서식지를 충분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체약국은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관한 연구, 데이터 공유, 그리고 출판물 교환을 독려하며 관리를 통해 습지의 적절한 물새 개체수를 유지 및 증진시킵니다. 또한 습지 연구, 관리와 감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람사르 협약의 자금과 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